An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특허 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활발한 세션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제5세션입니다. 제5세션에서는 IP 금지 명령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흥미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활발히 참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IP 금지 명령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10시에서 12시 20분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영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님을 좌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맑은 날씨를 잘 즐겨주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판사인 김영기 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 IP와 관련된 특별 사례를 다루는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저희가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세션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패널들이 추천해준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지금 SAP 홀더들이 구제 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 법원에서는 관련된 내용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IP 금지 명령에 대한 굉장히 각기 다른 사례의 결과들을 탐험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판례를 직접 추천해 주신 클라인 판사님과 장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kay. 네, 그렇다면 오늘 저명한 특별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에는 굉장히 놀라운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우선 네, 항상 여성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젠틀맨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독일 미넨 1지방법원의 안나 레나 클라인 판사님이십니다. 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의 에드먼드 창 판사님이십니다. 네, 어제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일본 도쿄 지방법원의 시바타 요시야키 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특허법원의 권보원 판사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케이스 브리핑을 해주실 지식재산권 법률협회 소속의 네 분의 변호사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현장의 장혜원 변호사가 함께하셨습니다. 독일 사건을 맡아주실 두 분의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리엔코의 홍정훈 변호사가 함께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미국 사건 브리핑을 맡아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례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북에 304페이지 공문 그리고 334페이지 영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정 변호사님께서 케이스 브리핑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인 김기정입니다. 저와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장애인 변호사는 함께 노키아 대 오포 소송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는
독일의 특허법 제139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139조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쪽에는 무선통신에 대한 SEP를 소유하고 있는 잘 알려진 기업 노키아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러한 지금 반대측을 측하는 이름인 오퍼짓의 첫자 같은 오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표준을 구현하는 스마트폰 제조 판매사인 오퍼가 있습니다. 노키아와 오퍼는 이전에 문제의 SE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완료되고 추가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노키아는 오퍼를 상대로 민헨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키아는 오퍼의 4G 호환 스마트폰이 오디오 신호 처리와 관련된 노키아가 보유한 독일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이기 때문에 프렌드 협상의 준수와 139조와의 관계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셨다가 좌절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넘어가서 이 지금 사건의 법정 쟁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오퍼가 노키아의 특허를 침해했는가? 둘째, SEP 보유자로 노키아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가? 아니면 오퍼가 원치 않는 라이선스 사용자였는가? 셋째, 특허가 무효화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침해 소송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조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금지 명령은 비비례적인가?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사자들의 주요 청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키아는 오퍼를 상대로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퍼는 당연히 오퍼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완전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는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비비례성을 이유로 금지 명령 구제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비례성에 관해서 오포는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 구제가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포는 노키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키아는 자신이 선의를 유지해왔으며 프렌드 협상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키아는 오포를 원치 않은 사용자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주장의 개요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이유와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여러 국가의 간접 침해에 대한 법률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션의 주요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 명령 구제가 비비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특허법의 제139조에 따르면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는 특허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권리는 침해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제139조에 근거한 항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비비례성을 입증할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둘째, 특허권자가 프렌드 의무를 이행하는 한 해당 조항은 피고에게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셋째, SEP 보유자는 프렌드 선언 및 독점 금지법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P 보유자가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비례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프렌드 사례에서 제품의 복잡성, 즉 제품의 침해와 무관한 다른 많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비비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평가된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모든 요소가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노키아가 비실시자라는 사실 자체가 비비례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키아의 관심사는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라이선스 협상 시 프렌드 선언과 독점금지법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포의 과도한 어려움에 대해 오포는 1년 동안 보상 없이 특허를 사용해 왔습니다. 금지 명령으로 인한 과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셋째, 오포는 완전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키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치매 제품의 복잡성 때문에 노키아가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키아 입지는 오포가 체결 의향이 없는 라이센스 사용권자였다는 사실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만약에 SEP 보유자가 프렌드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비비례성을 입증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139조는 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비비례성 방어 외에도 오포는 노키아가 프렌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키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SEP 보유자가 제품이 시장에 접근하거나 시장에 남아있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SEP 보유자의 행위는 과학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SEP 보유자가 구현자에게 치매 사실을 알린 경우 구현자가 라이센스 체결 의지를 보인 후 프렌드 라이센스 제안을 제공하고 구현자가 여전히 특허를 사용하면서 제안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반면에 SEP 보유자가 악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현자의 참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또는 구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렌드 라이선스를 거부한 경우 비프렌드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 자체는 남용이 아니지만 협상 및 프렌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남용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라이선스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려던 양 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즉, 구현자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자가 프렌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와 행동이 열성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는 체결 의향이 없는 라이선스 사용자였을까요? 법원은 협상을 지연하는 것은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구현자는 해당 제안이 본질적으로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만 SEP 제안에 응답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키아의 제안에 상세한 로열티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계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전달되었는가였습니다. 반대로 오포의 행위를 평가하면서 법원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오포는 법원 절차 중에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라이센스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행동의 모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포와 노키아의 교환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지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포는 비즈니스 관행과 선의에 따라 예상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오포는 사실 라이센스 체결 의향이 없는 사용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의 소송 중단 요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제한된 특허 기간을 고려할 때 특허의 집행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지 명령을 정지하는 것은 특권권 자체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만 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그리고 상당히 엄격한 기준입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된 특허의 선행기술 D1 내지 3에 대해서 법원은 절차 유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포는 문제의 특허로 침해한 것이고 노키아는 SAP의 보유자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노키아의 제안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포는 지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포는 체결 의향이 없는 라이선스 사용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허는 참신성과 독창성을 고려할 때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따라서 침해의 소송을 중단한 영장도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비례성 방어 특성을 고려할 때 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비비례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맡기고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해 준 장혜원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자에게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Kim.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 변호사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한 내용들로 알려졌나요? 지금 이 사례는 고등법원으로 항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동적으로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The first 첫 번째 문제는 비례성과 SEP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의 클레인 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판사님께서는 이때 벤치에 계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가 SEP의 보유자로서 SSO에 대한 프렌드 약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유럽 및 독일 독점 금지법을 위반해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에게 금지 명령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비례한지 여부 등 세 가지입니다. 질문입니다. 클라인 판사님, 비례성 항변과 관련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 분석이 되었나요? 아니면 모든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금지 명령 발동이 결정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신 김기정 장혜원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요약하기 어려운데 훌륭하게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다른 법적인 이 판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간략하게 계약적인 의무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또 이 당사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결정 저희 주문에서는 한 단락으로만 묘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안티트러스트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이 방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방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서로 같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피고가 기꺼이 라이센스를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들이 비비례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때 라이센스를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림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전체 그림을 봐야지 이 하나만 보면서 정말로 이 체결을 할 의향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니면 프렌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피고 쪽으로 간다면 피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꺼이 라이센스를 체결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들 사이에 협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비비례성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비비례성에 대한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자면 지금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비비례성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것들이 모두 다 별도가 됐지만 하나로 통합해서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요건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통괄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은 창 판사님께 가겠습니다. 창 판사님한테 이 사건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팩터를 따로 보실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금지명령 결정을 내실까요? 미국에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를 브리핑을 해주신 분들께도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그 사건에 대해서 케이스 브리핑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 이슈가 1심에서는요. 책임 페이즈에 결정이 됩니다. 물론 침해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특허의 남용, 특허의 오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회사가 침해를 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을 하면서 특허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적극적 항변에 해당을 합니다. 피고가 이것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이 전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허권자가 원안에서 패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입증 책임을 물론 갖습니다. 어퍼머티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렌드 약정과 비비례성에 관계해서는 이 두 가지 팩터는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프렌드 약정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요율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비차별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SAP 보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미국 법원에서 요소 중에 하나는 특허권 보유자가 법적으로 구제책이 적절히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법에서는 밸런스 오브 hardship 그러니까 공공성의 이익 그리고 고난의 균형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판단을 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 이베이 대 머크 익스체인지 건에서도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허권자는 고난의 균형을 원칙으로 하면은 금지 명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 침해를 하는 쪽에서는 금지 명령이 나오면은 공익의 침해가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 요소를 비비례성에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 간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미국에서는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특허를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특허권자가 본안에서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 금지명령을 고려도 하지를 않습니다.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이것이 직접 왔던 경우에는 저한테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지 명령 안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바타 1 판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가 SAP라는 것이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한 내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를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들은 것처럼 이런 비비례성이라는 요소가 특허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제품이 복잡하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주관적인 시각이 있다. 그리고 제3자의 공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AP 보유권자가 일본에서 금지명을 구하게 된다면은 프렌드 약정을
규율한다라는 것과 별도로 SLP와 non-SLP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실바타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법원이 침해의 가능성을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권리의 남용이라는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권리의 남용이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또 특허권자가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외의 이슈들을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금지명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효과 그리고 제품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SEB이냐 SEB이 아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SEB이냐 비SEB이냐 사이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일본에서는 고려하게 되고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In Japan. 네, 지금 일본에서는 권리의 남용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그 SCP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SCP인지 아닌지가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EB이라고 해서 SEB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권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관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들과 SEP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과 많이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대 애플 사건에서 했었던 판결이 굉장히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특허가 SEP에 해당하고 특허권자가 프렌드 확약을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협상 이력 그리고 관련 시장의 상태 그리고 관계 그리고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분석해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균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SCP 사례에서의 여러 요소들이 고려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평가 내용에는 또한 잠재적인 반경쟁적 효과와 특허법 및 정책의 목적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법원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법 사례였습니다. 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해서 했었던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금지명령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지금 SCP 보유자의 프렌드 약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 노 칩 노 라이센스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라이센스 노 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특히 협상 과정과 조건 그리고 로열티율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그리고 이 프렌드 약정의 합리성 및 비차별성 측면에서의 위반 여부 등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금지 명령의 적절성 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사실 한국에 SAP 사례는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청중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셉 사건에서 로열티 협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에 등록된 하나의 특허가 아니라 외국에 등록된 특허를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로열티 요율 결정과 관련해서 외국 등록 특허의 로열티 금액 평가의 적절성 그리고 무효성 그리고 가치 같은 국가 간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관할권의 문제 관련 논쟁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사님 입장에서 한국의 실무나 최근에 개정된 국제사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은 과거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 국내 특허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의 시장의 영향을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관심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사법이 2022년 7월 5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39조의 제3항을 보면 지식재산권의 주된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를 포함해서 침해의 모든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법 체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 한국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향에 굉장히 중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판시로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한국의 판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인과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의 국내의 침해 사례와 관련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지주의 원칙이나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그 국제사법의 개정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의 이 법원 역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할권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네, 원고가 네, 반중재의 이 소송을 걸었고 이 법원에서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법적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P 관련된 질문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을 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P와 non-MP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독점 이의 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 판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금지 명령 구제 요청이 유럽 및 독일 독점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도 동의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정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JEU가 확립한 협상 모델과 독일 연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법 체계 저희가 활용하는 것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서 김 변호사님께서 이미 명시적으로 굉장히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TFU에 이 10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CJEU에서는 그리고 연방사법재판소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에서 이 여러 가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케이스에서 CJEU에서는 협상 모델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협상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특허권자가 이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는 명확히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프렌드에 대한 기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에서 당사자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 계약의 조건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이 프렌드 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은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이에 대한 레이트를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 지금 특허권자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협상을 하는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것 자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창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첫 단계고 이것이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높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에 반응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명시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다음 세 분의 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창 판사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할권에서 SCP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반독점 방어가 일반적으로 제기가 됩니까?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국가별로 관할권에서 귀결될 수 있는 가능한 결론과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점금지법 혹은 특정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특허 오용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본 적을 없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특허 오용이라는 인용이 SCP 케이스에서 얼마나 자주 발동이 되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특허 사건에서도 SCP를 포함해서 이런 특허 오용이 인용된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건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에서는 변호사한테 브리핑을 받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항상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노키아가 라이센스 협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이제 오퍼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어떠한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요율에 전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오퍼가 특허가 오용됐다라고는 입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포는 그렇게 적어도 요청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나 SMS나 혹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내부 토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키아와의 협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계속 노력을 했다면 어떠한 증거를 찾아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판결을 뒤집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가 없었다면 노키아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번은 어떨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셉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독점법이 SAP 셉 관련 사건에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독점법에 대한 방언은 그 입증 책임은 또 피고에게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반독점법에서 승소를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셉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금지 명령을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키아가 우월적 지위 남용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패소할 것 같습니다. 네, 판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물론 안 할 거다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고한 변호사님, 고한 판사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사건에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항변이 자주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SCP 사례가 있고요. 앞서서 두 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과 애플 그리고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것에서 이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의 행위가 필수설비 사용을 제한하는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 주장을 배척했고요. 퀄컴의 경우에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얘기를 들었을 때 클레임 판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차적 정지 보류 중인 무효소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클레임 판사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특허에 대해서 진행 중인 제3자 무효소송을 언급하면서 금지명령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무효가 압도적인 확률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 83조와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이원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원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침해법원은 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무효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 독일의 특허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무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지 명령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후에 이 특허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원화의 공백 그리고 금지 명령의 공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이 저희가 독일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이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특허 법원에서는 저희 당사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 기간은 1년 반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브리핑을 몇 번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굉장히 개정된 이 특허법에 따라서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이 있어야 되고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송, 무효소송을 걸고 나서 6개월 후에 두 개의 브리핑이 먼저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사들에게는 이러한 브리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조기에 브리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저희 특허 법원에서 관련된 심리를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먼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전문 판사들이고 저희는 일반적인 법률 판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브리핑을 통해서 어떠한 특허 기술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의 교환들이 굉장히 유용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허권자가 무효소송에 대해서 지금 다뤄야 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추가적인 청구를 함으로써 만약에 이 특허가 지금 현재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청구하는 것을 제한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요소를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주문에 다 이 브리핑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되는 이 청구 사항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브리핑이라는 것이 원래 그랬던 것보다 개정에 따라서 더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이 보조적인 네라고 말씀하셨죠. 억실리러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까지 저희 한국도 이원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 이 이원화가 아니라 지금 무효화 소송과 침해 소송은 모두 다 고등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특허 법원에서 온 그러한 판사님들은 예비 견해서를 내는 것을 꺼려 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의 모든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예비 견해서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해를 예비 단계에서부터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견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견해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구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다음에 당사자들이 만약에 다른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 설명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그들의 견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예비 견해서를 내는 것이 의무인가요? 판사들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네, 특허법원에서는 yes,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리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그 소송이 제기된 6개월 내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브리핑에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미국과 일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청에 대해서 관할권의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즉 소송 중인 특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의 무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금지 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에 대한 이 관례적인 사법적 관행은 무엇입니까? 창 판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형평성에 근거한 판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유예를 주는 것이 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 단순화를 할 수가 있는지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품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IPR 사건이 전체 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예를 안 주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소송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IPR을 유예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렇다 이 IPR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유예를 하고 또 IPR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법원들이 무효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주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IPR이 전체 본안 소송이랑 상관이 없이 특허 무효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현재 상황도 중요합니다. 이 전체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됐고 시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예를 줄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이 터널의 끝에서 이제 빛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지 않고 또 유예를 주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각지의 특허법을 적용하게 될 때는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IPR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라. 그래서 6개월이나 어떤 경우에는 뭐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의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IPR 파티션을 신청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허권자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그 이유는 피고 측이 계속해서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IPR 체계의 법관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지적재산권 법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런 분들의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연방법원이 그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문가 판사들의 의견을 고려를 합니다. IPR 쪽에 이런 근거를 받아들여서 제가 유예를 준 적도 있고 이제 전문가 판사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민감한 그런 소송권에 있을 때 그런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 유예를 줄 수가 있지만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피고가 금지명령의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허 무효 심판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해당 항변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판례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이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일본 경우에는 2000년에 킬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킬비 사건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 지방법원이 소송 중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실무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네, 킬비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BS라는 그 요소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송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방어의 근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ext, let's move to next.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금지 명령의 순서에 대한 얘긴데요. 다시 한번 클라인 판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내리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에서 법원이 내린 명령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구항 10은 이 장치에 관한 것이지만 금지 명령은 이 피고의 특정 제품을 구체적으로 대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허 발명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거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15만 유로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벌금이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모든 이 배상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판결이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문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손상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문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원고가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특정 기준 이상은 성립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 특허라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그렇다고 이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모든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으로 믿을 때 지금 금지명령을 피고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더욱더 이 가혹적인 그런 관련된 주문을 내립니다. 예를 들자면 벌금 같은 것이죠. 이것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면 혹은 심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를 통해서 이 피고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원고는 이 선언적인 판단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피고가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포괄적인 주문만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침해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금지 명령과 손해액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이 저희가 이제 구제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가장 빠르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원고에서는 우선 이 배상액이 아니라 금지 명령을 먼저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상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금지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절차나 아니면 두 번째 이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 SAP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핸드폰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많은 그 핸드폰들이 그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그러면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다섯 건에 대해서 있었다고 했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이기 때문에 배상액에 대한 소송 가기 전에 이미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바타 판사님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의 관할권에서 법원은 금지명령에 따른 금지행위나 침해 제품을 어떻게 명시를 하게 되나요? 구제책으로 리콜 명령이 종종 내려집니까? 또한 이 제품 파기 청구는 행위, 이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보다 좀 더 엄격한 비례성 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제품의 제품명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지를 하는 행위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또 리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리콜이라는 것은 명령을 할 수가 있지만 거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리콜을 명할 수 있습니다만 겨우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품이 치매를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제품의 생산은 금지가 됩니다. 법원이 그 제품의 파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제품명을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는 한 폐기 명령은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은 가능합니다. 네,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Chang, I think. 네, 그러면 Chang 판사님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versarial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제 다투어야 되는데요. 어저께 얘기를 하신 것처럼 금지 명령은 해당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유형의 오더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지 우리 사건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청구자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금지 명령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미국의 금지 명령이 얼마나 더 세세하게 될 것이냐. 테네어와 미국과 독일은 100%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규칙 면에서 봤을 때 금지 명령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세세해야 된다라고 경하고 있고 그리고 사례법에 따르면은 연방 영상항법법원에 따르면은 이 금지 명령은 적절한 그 해당하는 기기와 제품을 특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매 제품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표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SAP 사건일 경우에는 그 논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치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베이 사건 이후로는 연방 법원 법관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블랭켓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특히 SAP 케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추가적인 브리핑을 받기 전에는 정확히 이제 확실하게 어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금지 명령을 할 때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만 특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에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요구할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더 브리핑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중요한 이슈는 이 다음 모델이나 다음 기기가 실질적으로 치매 제품과 다른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금지 대상이 된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특허권자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좀 신중할 것 같습니다. Give Judge Klein some time to...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라인 판사님은 좀 쉬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세 분의 다른 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귀 법원에 제기가 되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경우 셋 보유자인 노키아에 대해서 금지 명령 구제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모두 판사님들이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o...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확히는 말 못 쓰도록 했습니다. Maybe. 그럴 수도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바타 판사님은요? Maybe not. 아마 안 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Probably. 네, 아마도요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금지 명령이 허용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구체성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really? 네,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아마도라고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클레임 판사님도 옳은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몇 가지 코멘트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청중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판사님들께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just specify who you are. 그리고 어느 판사님한테 질문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질문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돌아가서 클라인 판사님 죄송합니다. Would you share?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코멘트나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지금 그 프렌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그 판사 구성 재판부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김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것이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는 이러한 케이스를 다루는 뒤셀도르프의 법원이 있고 지금 거기서는 그리고 또 민하임에서는 또 프렌드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이나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나 아니면 지금 이 변호사의 이런 여러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사법부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희 재판부에 생각한 것은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판결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 이 특허권자에게 그 뭔가 더 우위를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더 문제를 주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이 프렌드 케이스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한 답의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프렌드 조건에 대해서 위반이 된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으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시 7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짧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11시 1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adies and gentlemen. 규빈 여러분, 세션 잘 듣고 계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 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은 정은홍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땡큐 조시 킴. 좌장님 감사합니다. 규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장의 정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대 모토로라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토롤라는 IEEE 802.11 무선 랜 스탠 표준 그리고 ITU H.264 고급 비디오 코딩 기술 표준과 관련된 필수 특허를 랜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와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이 표준을 자사 제품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모토로라는 MS에 두 건의 서신을 보냅니다. 표준 필수 특허를 단위당의 2.25%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S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모토로라를 상
상대로 랜드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7월 모토로라는 독일에서 MS를 표준 필수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MS는 독일 법원의 금지 명령에 따른 잠재적 재정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네덜란드로 이전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MS는 지방 법원의 잠정적 금지 명령 TRO 그리고 임시 금지 명령 PI를 신청해서 모토로라가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지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잠정적 금지 명령과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 모토로라는 미국의 제9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합니다. 이 항소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의 외국 소송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승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모토로라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랜드 로열티 요율은 H264의 특허의 경우 제품당 0.555센트 그리고 802.11 특허의 경우 제품 최종 가격당 3.471센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관 재판 이후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가 랜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MS에 1,452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결정했습니다. 제9 항소법원은 모토로라의 위반과 손해배상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 사건은 소송 금지 명령의 허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랜드를 선언한 표준 필수 특허 SAP 보유자가 구하는 금지 명령이 신의 성실의 의무,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된 손해배상액의 적합성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소송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MS는 잠정적 금지 명령 TRO 그리고 임시 금지 명령 PI 신청을 합니다. 이 단기간의 재판 전 금지 명령인데요. 이 TRO는 법원에서 임시 금지 명령 허가 여부가 결정될까지 유효합니다. 2012년 4월에 MS는 독일 법원의 금지 명령을 집행을 금지하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모토로라에 부여하였습니다. 임시적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소송 금지 명령의 경우 갤로 테스트가 대신 사용됩니다. 갤로 테스트는 사건 간 당사자와 쟁점의 일관성을 평가하여 최초 소송의 결과가 금지 명령 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진행 중인 외국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정책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고 금지 명령이 예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당사자는 또한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피해 그리고 금지 명령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형평성, 금지 명령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MS의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첫째, 이 소송은 MS가 유럽 특허를 포함하여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전 세계 랜드 라이센스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독일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처분입니다. 둘째는 독일의 소송은 일관성 없는 판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럼의 정책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토로라가 MS에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후에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법원 쇼핑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셋째, 모토로라가 미국 법원에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독일 법원에 가서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양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모두 미국 기업이다라는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독일의 금지 명령 구제로 인한 잠재적 시장 점유율 손실과 비즈니스의 평판을 손상을 고려하여 MS가 임시 구제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형평성과 관련해서 지방법원은 MS가 중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금지 명령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금지 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될 경우 MS에 1억 달러의 공탁금을 예치를 해야 되며 그뿐만 아니라
모토롤라의 서한에 따르면 특허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표준 필수 특허는 모든 예비 라이센스의 사용자가 랜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MS의 고객이 중단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모토롤라는 미국 제9 연방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제한권 남용 유예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연방항소법원은 미국과 독일의 특허를 포괄하는 집행 가능한 계약이 있음이 명확하므로 계류 중인 계약 소송이 독일 특허 소송에 대한 처분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은 랜드 요금이 ITU 표준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 금지 명령 구제가 라이센스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구제책이라는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9 연방법원은 모토롤라의 독일 소송이 남용에 해당하거나 억압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모토롤라가 중요한 유럽 시장에서 제품 금지를 위협해서 MS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독일 소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동일한 법적 질문에 대해 관할권이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 용인할 수 없는 예양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방법원에 따르면 워싱턴주 계양법에 따라서 두 미국 기업 간의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우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구제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egarding injunctive relief.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하여 MS는 모토롤라의 로열티 요구와 라이선스 계약은 금전적 구제의 적절성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금지명령을 구제를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토롤라는 대법원 판결 의해서 이베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랜드를 보증하고 또 모토롤라를 이전 라이센스가 금지 명령을 거부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우선 랜드에 대해서 랜드의 약정은 모토롤라와 각 SSO 간의 집행 가능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MS는 제3자 수익자로서 이 계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토롤라의 약정, SSO에 대한 약정에 따라 모토롤라의 초기 제안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랜드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한 초기 제안이 반드시 랜드 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모토롤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든 라이센스 계약은 모토롤라의 SEP에 대해서 결국에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MS가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고 따라서 이 라이센스 계약은 모토롤라의 구제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모토롤라는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 그래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토롤라의 구제책은 랜드 라이선스 계약 그 자체입니다. 모토롤라가 이런 랜드 라이선스 부여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소송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토롤라가 MS를 상대로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명령에 비춰볼 때 소송 금지 명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MS는 모토롤라가 랜드 조건의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모토롤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MS는 MS를 상대로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특허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은 법관 재판을 실시해서
모토로라의 셉에 대한 랜드 로열티와 그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배시먼달의 판결에 따라서 모토로라가 랜드 요율을 훨씬 초과하는 제안을 하고 MS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청함으로써 신의 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MS가 물류센터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 1,149만 달러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으로 303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라고 했습니다. 제9항소 법원도 지방법원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모토로라가 요구한 요율은 법원이 정한 랜드 요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토로라는 특허 지연을 유도하여 특허의 가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했으며 침해 행위는 이러한 전략을 촉진하였습니다. 셋째, 임시 금지 명령의 소송 시기 또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토로라의 금지 명령 소송은 MS가 지방법원에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모토로라는 본 소송이 랜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 패닝에 따르면은 각 당사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소송에 임할 때 모토로라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랜드 침해 특허 집행 금지 소송이 신의 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이 수임료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와 모토로라는 항소 이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의 첫 번째 조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소송은 소송의 남용에 해당하며 금지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정책을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양에 미치는 영향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MS는 임시 금지 명령 구제책이 없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은 MS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지 명령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영구적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랜드를 선언한 SEP 보유자는 표준 구현자에 대한 금지 명령 구제를 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금지 명령의 행위가 신의 성실과 공정거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물류센터의 위반 그리고 변호사 수임 같은 비용까지 모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변호사님, 정 변호사님, 정말 훌륭한 브리핑 감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귀빈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케이스 사례는 한국어판에는 432조 그리고 영어판에는 334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주요 연사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창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판결을 내릴 때 SEP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랜드, 프렌드가 아니라 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렌드를 미국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인가요? 왜 랜드라는 말을 쓰죠? 공정한 것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도 공정함을 좋아하는데 왜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판사들께서도 약어를 쓰는 것은 조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어를 쓰면 의견서를 읽는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뭐 프렌드나 랜드나 비슷한 뜻이다 이 말이죠.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예,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판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실 거죠? 이 경우, 이 사안의 경우에 다양한 유형의 금지 명령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얘기하셨죠. 금지 명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TRO 잠정적 금지 명령, PI 임시적 금지 명령 그리고 영구 금지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신청 시기, 심리의 필요성, 입증 기준 등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변호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케이스 브리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익 상충을 미리 펴이기 위해서 제가 30년 전에 MS 주식을 샀고 그리고 제 아내는 모토로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저의 이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PI를 받기 위해서는요.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구제책이 없다 그리고 고충의 균형이 임시명령을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저께 얘기한 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PI의 요소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승소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특허권자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법적인 구제책이 없다라는 것을 못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을 가능하면은 사실 금지 명령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금지 명령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받고자 하는 그 특허권자가 명백한 설명을 통해서 명백한 입증을 통해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금지 명령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물론 본안 승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입증 책임은 증거의 의월성, 입증의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 정도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비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TRO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면 엑스파테 일방적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말고 상대 당사자는 전혀 노티스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법원은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명백하게 입증은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회, 피고에 대해서도 피고에 대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면은 또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14일 동안 금지를 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2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사가 제가 만약에 금지 오동을 내리게 되면은 상대편 당사자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4일이라고 짧다 하더라도 저는 그때 피고의 입장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피고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훨씬 많은 증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TRO로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TRO는 굉장히 흥미롭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비슷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 판사님한테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모토로라의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고 또 금지 명령 조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O와 PRO를 통해서 소송 금지 명령을 인용한 다음에 첫 번째 측면에 관련돼서 2012년 11월에 1심 중간 판결을 내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중간 판결 같은 것, 그러니까 IP 소송에서 침해 또는 금지 명령 문제 청구의 일부만 다루는 중간 판결이 일반적입니까? 뭐 거의 없진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업에서 원고나 피고에게 서머리 저지먼트라고 하는 중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그리고 방어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법정까지 가기 소송이 다 끝나기 전에요. 그렇지만 어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편을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꽤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IP건에 있어서 많은 청구가 있고 또 많은 방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청구권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방어권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면은 배심 편결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에서는 배심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흥미한데요. 흥미로운데 지금 판사님께 여쭤봤을 때 커먼하냐, 흔하냐라고 물었을 때 흔하지 않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이 독일이나 일본의 관할권에서 법원이 중간 판결이나 심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손배액을 평가하기 전에 침해 또는 금지 명령에 대한 임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관행이 있나요? 임시 명령이 발동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네. 그렇다 또는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독일에서는 침해 법원에서는 침해 소송에서만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배액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이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약식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절차적으로 이것을 이 위쪽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내용들이 나눠져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청구 내용에 침해와 손배액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판사가 바뀔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침해는 침해 부분에 대한 판사가 하고 손배액은 손배액 담당 판사가 하는 식으로 됩니까? 그게 만약에 절차가 별도로 2차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피고가 지금 손배액을 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에서 이미 다뤄졌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배액은 손배액만 다루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들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판부 그리고 원고에 해당하는 재판부에 따라서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시 명령을 잘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임시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결국 이 나중에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어떤가요? 흔치 않습니다. 한국과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중간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요. 그렇지만 법원이 때로는 중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있고요. 제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손해배상의 계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금지 명령과 손배를 둘 다 구할 때 우선 법원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결하고 그리고 특허가 침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해서 심리를 엽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판을 하기 전에 중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라면 중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법원은 최종 판결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판결에 반하는 청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권 판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그 이원화와 절차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침해된 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배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서류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중간 이 결정에 대한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판사들은 이런 중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중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먼저 내려서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손배액을 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So, it goes to stage 2야. 예, 2단계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판사는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법원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당사자들은 이 침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고가 증거를 더 제출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리고 임시 판결을 구할 경우가 있다면은 그 후에 당사자들은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나라의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메인 이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ASI 소송 금지 명령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 판사님, 이 상황에서 미국의 지방법원은 소송 금지 명령이 예양, 커미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소송이 처음 제기된 장소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지나 특허의 등록지 같은 당사자의 거주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ASI 발급을 고려할 때 갤로 테스트 요인 중에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합니까? 또한 외국 관할권에서의 절차 단계 혹은 예상되는 소송 기관이 ASI를 허여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다행히도 ASI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ASI를 요청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ASI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의미는 법이 아직까지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9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이 모든 요소들을 동일하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 요소 중에서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정할 수가 없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다르게 하겠지만 어느 사건이 먼저 제기가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소송이 어디서 제기가 됐느냐라는 것을 고려하는 이유가 누가 법원에 먼저 달려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타임라인을 보여주셨는데요. MS가 서한을 받고 2주 후에 바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빨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우위를 법원에서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MS가 먼저 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토롤라가 7개월이나 기다린 다음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토롤라는 소송을 남용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지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 코트에 온 게 워싱턴 법원에 온 게 그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MS의 변호사들도 이렇게 권고를 했겠죠. MS에 빨리 가자, 빨리 이제 소를 제기하자라고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소송을 제기를 시애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시애틀에 MS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고려 사항은 법원에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지연이 MS가 소송 남용을 하느냐라는 것을 판결하는 데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지방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접근했느냐에 따른 것이 이것이 계약 의무의 위반이냐 여부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모토롤라가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SSO들에게 약속을 한 내용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MS는 이거는 제3자 수익자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커미티, 즉 그 국제적 예양이라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사안은 워싱턴의 지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방판사가 아마도 여러 워싱턴 지방법에 따른 소송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거법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있는 곳에 준거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의 이제 실체적인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바타 판사께서는 중립적이잖아요. 독일이나 미국 판사보다 중립적이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다. 네, 다들 중립적이시다라고요. 또 일본 판사님께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판사가 MS에 ASI를 주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판사님한테 이런 사건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모토로라에 ASI를 주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ASI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미 일본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SI라는 것은 일본 법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는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오게 된다면은 ASI를 구하게 된다면 아마도 ASI를 저는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법원들이 외국 법원이 내린 판시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AASI가 있잖아요. Anti-ASI, AASI. 여기에 대해서도 AASI에 대해서도 일본에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일본에서는 ASI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외국 법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일본 법원에서 또 인정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법 안에서 ASI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판결의 내용이 공공의 정책에 반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토르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 ASI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배타적이라면 피고는 이 제품이
이 제품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원할 받을 수가 없다. 금지 명령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위법 tort 그러니까 이 위반 행위, 침해 행위에 의해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ASI는 아마도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바타 반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마도 이 ASI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선 아직 앞으로 일본의 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ASI를 부여하는 걸 생각할 때 국제적인 동등성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국제적인 동등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맥락에서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를 통해서 이 모토로라의 금지 명령에 이를 제기하고 금지 명령에 대한 이 소송 금지 명령을 발행할 때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독일 법률 시스템 내에 길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미국 법원이 국제적 관례를 존중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판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들을 보면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최근에 알게 되는 것은 그 ASI에 대한 관련된 사례가 서울지법에 중앙지법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 중재 합의에 따라서 당사자가 이 합의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것이 이 전체 내용이 이 합의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관련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이 사법 체계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생각하자면 한국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의 이 결정을 존중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죠. 네, 그렇다면 이 토픽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것을 클라인 판사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독일 법원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ASI를 승인한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요? 이 ASI와 인슈어와 관련돼서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anti-ASI가 허가됐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다면 이 AASI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독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ASI와 이 관련된 것들은 저희의 시스템과는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았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ASI를 강제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미 독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독일 법원에서는 ASI를 집행을 하는 것을 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금지 명령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더 다른 케이스인데요. 침해에 대한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뮌헨 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노키아와 컨티넨탈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서 결정이 내렸습니다. 뮌헨에서 이것이 있었고 뒤설도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 달 후에 컨티넨탈이 제3자와 지금 랜드에 대한 것을 준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ASI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노키아가 뮌헨 법정으로 와서 관련된 주문을 해서 컨티넨탈이 이것을 준수를 하고 ASI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것을 엑스파테로
이 관련된 주문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심리를 통해서 해당 결정이 옳다라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허 침해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독일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에서는 특허는 단순히 특허법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반 행위에 대한 토트법에 따라서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법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타권이라는 것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배타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일의 법령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SI로 이 소송을 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간접적인 관련된 내용들로 이 관련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의미 되기 때문에 이것이 페널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소유자는 다시 한번 이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들의 보호를 위한 소송을 거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노키아는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문제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SAI와 AASI가 적용되어 있는 또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AASI의 가능성과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AASI와 관련된 소송이 15개의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AASI를 또 반대하는 AAASI라는 케이스가 또 4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AASI를 반대해서 또 AAASI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 건의 것에 이것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슬도프와 뮌헨의 법원에서는 이 사용자가 특허 사용자가 만약에 그 이런 특허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이 점을 강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럴 때 애초에 AASI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라이센스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이것을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법원에서 이 ASI를 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을 ASI로 특허의 사용자가 제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청구를 할 때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Wait a second. Oka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배틀을 거는 것처럼 보는데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 이제 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 박사님께서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클라인 판사님의 대답을 바탕으로 독일에서는 이 인정션을 금리 명성을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모토로라가 독일에서 ASI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토로라가 독일 법원의 MS에 대한 금지 명령을 독일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은 만약에 모토로라가 다시 독일 법원에 와서 다시 와서 AASI를 미국 법원의 ASI에 대해서 AASI를 신청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법원들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사자 간의 싸움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ASI는 워싱턴 지법에서 모토로라에 대해서 발부를 한 것이지 독일 법원에 대해서 발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토로라에 대해서 내린 ASI입니다. 따라서 모토로라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제책을 독일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지방법원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MS는 여기에 대해서 법정 모독을 하고 있다. 모토로라가 라고 제기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법정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서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이런 컨퍼런스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ASI도 있고 또 A 스퀘어드 ASI가 있고 AASI가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우월한 그런 상황을 가지지 않게끔 하는 것. 누가 더 이 중과법에 대해서 전문적이냐, 어느 법원이 더욱더 효율적이냐,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판시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목소리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쿨다운하기 위한 짧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분 모두에게 공동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고려를 해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립니까? 그리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짧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한 것처럼 원고는 금지 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꼭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72.8%? 농담이죠. 중요한데요. 그 숫자를 알려주시는 게가요? 아니요. 증거의 우열성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죠. 72.8%는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독일은 어떠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금지 조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는 어떨까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것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십니다. 네, 그렇다면 네 가지 사례를 모두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모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어떤가요? 이 임시적 금지 명령을 구할 때 있어서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 가능성이 높다. 높아요? 아니면 매우 높아요? 높아요. 한국은요? 네, 굉장히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마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AAASI나 뭐 AAAASI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 제가 이 그래서 저희가 ASI라는 게 그냥 이것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명확했고 그냥 일본과 독일은 좀 높다. 그리고 한국은 80%라는 개인적인 판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this session is focusing on 우리 세션은 금지 명령에 대한 거지만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창 박사님, 창 판사님께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로라의 랜드 약정은 의무의 위반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3 수익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가 이 제공한 거에서 임시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중요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랜드 협정이라는 것이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창 판사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길래 이 모토로라에 대한 계약 의무 성립을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방법원은 두 가지의 증거를 본 것 같습니다. 특허 소유자가 라이센스 부여에 동의한다라는 조건으로 표준을 만들도록 한 SSO에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요구를 받았는지, 두 번째는 또 모토로라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겠다고 SSO에 제공한 보증의 명확성, 그러니까 SSO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또 모토로라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SSO가 아주 명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표준이 확립이 되기 전부터
특허권자는 라이센스를 꼭 줘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하였다. 이것은 지방법원이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방법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모토로라가 SSO에게 확실히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모토로라는 라이선스 부여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약속에서는 부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배심원으로 가기 전부터도 재판이 있기 전에 계약이 성사가 되었죠. SSO와 모토로라 간에. 그 다음에 그 결론은 그렇다면 MS는 수익자가 맞다. 잠정적으로 라이센스가 될 수가 있다. 전체 계약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MS도 수익자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SSO가 요구한 그 계약서 자체를 문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배심원들도 다르게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약속의 내용은 SEP 보유자와 SSO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 보증이라는 건요?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이랑 비슷한 것입니까? Assurance는 커미먼트와 비슷한 것입니까? 지방법원이 여기서 판결한 내용은 SSO가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특허권자한테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명확했죠. 그리고 모토로라는 어떤 어슈어런스를, 보증을, 약속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그럼 후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한 약정 조건이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명백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시행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거다 혹은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조건은 SCP 약정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부여할 준비가 있다라는 것은 부여할 것이다 라고는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SSO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요구를 했죠. SCP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명확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판사들은 모토로라의 주장, 즉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SSO는 명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준비가 안 되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판사들은 좋게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금 바꿔가면서 약간 말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커미먼트를 이 금지 명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결정에 대한 판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SSO에 대한 커미먼트는 이 계약적인 의무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의 것들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요. 근데 저희가 자세하게 이 커미먼트가 그 이 안티트러스트 커미먼트보다 더 많은 부분까지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관련된 연구 결과로 발행이고 될 텐데요. 결국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반독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 모델을 좀 더 중점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봐서 지금 당사자 간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협상이 있어서 어떻게 금지명령이 내려졌는지 그 둘 사이의 조건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희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사건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법원은 계약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토로라의 독일에서의 물류센터 이전 비용을 MS에 배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맞죠? 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 나머지 세 분이 내리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류센터 이전 비용까지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것과 지금 현재 처한 위치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다른 한국의 이 판사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미국처럼 이 관련된 내용의 포상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전 비용이라는 것이 이 특정한 정황에 따라서 제기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예상했던 것들에 대한 것만 보상의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전체 이 손배의 이 총체적인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서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했거나 예견을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토로라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MS가 이전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가? 예상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이 사안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좀 더 관련된 사실의 관계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MS가 바꿀 것인지 또 물류센터를 바꿀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법원은 아마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팩트가 있다면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인 이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입니다만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어떠신가요? 독일도 동일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는데요. 저희는 이 가설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을 비교해서 재정적인 차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손배가 정말로 발생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기여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경시했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상 그런 손배를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손배행의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를 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답변하는 바람에 이 부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모토로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예상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I want to get some comments from the judges, but just I want to skip it. 예, 이제 청중 여러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 판사님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말고 여기 판사님들께. 훌륭한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토론, 정말 획기적인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The key issue in both cases. 두 사건 모두 중요한 쟁점은 당사자들이 프렌드 의무를 위반했느냐, 준수했느냐에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표준, 즉 원고가 프렌드 의무를 준수했느냐, 위반했느냐가 독일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워딩이 제안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 사건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에 의거한 그리고 신의 성실에 의한 오퍼여야 하고 이거에 비해서 훨씬 비싸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워딩 두 가지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50개의 주의 법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받을 수 드릴 수 없는 이라는 기준을 배심원한테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토로라가 신의 성실 그리고 공정거래 의무를 준수했느냐 위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배심원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게 계약 의무나 공정거래 그리고 신의 성실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판결을 내린 다음에는 물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협상 과정에서 서로서로 잘 대응을 해왔느냐라는 걸 보겠습니다. 독일 사건의 경우에는 오포가 몇 달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대응을 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주법에서도 아마 이것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는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인 판사님. 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봅니다. 짧게 브리핑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당사자들이 협상을 할 때 피고는 이 오퍼에 대해서 정말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올바르게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시간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향이 없는 라이센스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퍼를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오퍼를 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완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의 전체를 모두 다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이 계약적인 이 행위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제기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고 독일에서는 그것이 안 됐다라고 본 겁니다. 이 계약적인 행위라는 것은 이것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 오기 전에 이미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이 왔을 때는 이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맨하임에서의 금지 명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저희가 얘기했던 오포 사례가 아니라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Okay, finally.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했습니다. 이번 세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 IP 금지 명령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들께 그리고 케이스 브리핑을 해주신 변호사님들께 헌신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이 아주
세션에 대해서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우리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좌장님과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